이따가 뭐 모리사냥까지 해봐야지 뭐 느낌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번 혹시나 화면 이상하면 바로바로 채팅창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게 제가 원래 지국천왕을 많이 사용한 유저라서 사냥 숙련도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고 보셔야 돼요. 지국천왕 각각 특징이 확실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딱 적당한 밸런스 맞게 패치한 것 같아. 결론은 이따가 다른 몬스터들을 계속 한번 비교 실험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목천왕. 아 근데 이게 사정거리가 얘 뭔데 이렇게 스킬이 쫙쫙 빠지냐 데미지가. 오우씨 광목 나쁘지 않아. 좋아. 분명히 숙련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광목 좋아. 뭔데 이렇게. 오우 무지막지한데 지국이 확실히 빠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광목천왕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제가 이거 잘 못 맞춰요. 컨트롤 잘 못해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분명 정리면 됐죠. 데미지 만천씩 뜨고요. 아 역시 뭐 지국천왕 역시나 에, 잘 잡아요. 자 고고 확실히 한타 한타 데미지 자체. 야 광목 잘 잡네 보스. 생각보다 너무 잘 잡네. 뭐지? 봐봐 지국천왕이 딱 70% 느낌 맞다니까. 갑니다 지국천왕. 이속 증가는 괜찮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광목천왕 이속 증가까지는 나 인정. 그 정도는 아파. 확실히 광목보다는 조금 더 빨리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딱 70% 느낌 맞아 지금. 아 범인은 정말 마음에 든다. 개오지네 진짜 범인은. 근데 범인 상관없이 그냥 너무 체력이 많죠? 체력 100만짜리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충돌보다는 광풍 10개가 난 것 같아. 어때?